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노루가 뛰면 컬러가 바뀐다. 노루 페인트를 준비하셨는데요. 페인트 업계 가격을 좀 인상을 했었죠? 네, 가격을 많이 인상해서 그 판가를 정가를 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거 페인트도 답답합니다. 지금 셔인 윌리엄스라는 외국 세계 최고의 페인트 회사 보면은 뭐 끝도 없이 가거든요. 여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홈디포라던가 셔인 윌리엄스라던가 이런 그 건축 자재라던가 페인트 업체조차도 테슬라처럼 가고 있거든요. 다들. 네. 너무 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페인트를 참 그래요. 투자하기가 이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작은 데다가 이게 또 하필이면은 저런 걸로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이상한 이슈로.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셔인 윌리엄스를 보니까 그리고 홈디포를 보니까 건축자재 페인트 많이 쓰는구나. 근데 뭐 그거를 바로 적용했는데 우리나라는 신고가를 못 가니까 지금 또 근데 얘네가 조정을 조금 받으면은 우리나라는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가 다시 오니까 그게 참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페인트가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노루 페인트도 뭐 그냥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랐으니까 그 뭐 그렇다고 칠 수도 있는데 2009년도에 2,400원에서 6,000원대 왔다 갔다 했었고 이때 왜 이렇게 올랐죠? 2004년 그 건축 붐 때 올랐죠? 네. 2004년 때 뭐 대림 비엔코나 이런 거 다 수십 배 엄청나게 갔으니까요. 그때를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쵸 대림 비엔코도 2004년에 62% 갔었고 2004년과 15년 그렇게 그 주기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4년에 163% 갔었고 2015년에 137% 갔었고요. 10년 주기로 대충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네. 대림 비엔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지금 건축자재 업체들, 건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근데 이게 흐름이 이런 흐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셔인 윌리엄스 같이 이렇게 탄탄한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페인트 업계가 계속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어쨌든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좋고요. 페인트, 수지, 완료, 용재, 첨가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재는 그 페인트를 묽게 해서 도장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비중은 수지가 44, 완료가 32, 용재가 20, 첨가재가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44%를 차지하는 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수지는 어디서 나오죠? 수지? 국민 첫사랑 수지인가요? 네. 수지 아니고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죠? 그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 플라스틱은 결국 그 원유에서 나오죠. 그래서 원유를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보통 들여와가지고 네. 두바이유를 정유회사에서 일단 먼저 그 끓이잖아요. 정유회사의 가마솥이 있고 화학회사의 가마솥이 있어요. 정유회사 가마솥에서 이제 두바이유를 끓이면은 끓는 점 순서에 따라 나오잖아요. LPG, LNG,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그리고 휘발유랑 그 사이에 나프타가 있어요. 근데 그 나프타를 이제 화학회사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제 나프타를 화학회사에서 끓이게 되는 거죠. 그게 NCC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 네. 그래서 그게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석유화학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프타를 끓이면 또 뭐가 나오나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합성시키면 합성수지가 되고 그 합성수지가 플라스틱이잖아요. 프로필렌을 이제 가공하면은 뭐 폴리프로필렌이나 우리 그 페트병이나 이런 거에 그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수지가 이제 여기 페인트에 그 여기로 원료로도 쓰이는 거죠. 그리고 수지, 에폭시, 아크릴, 우레탄 혼합재 이게 쓰이고 수지는 이게 수지는 에폭시, 아크릴, 우레탄 혼합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그 많이 쓰잖아요. 아크릴판 보통 쓰고 우레탄은 요즘에 신축 아파트 저기 놀이터들은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놀이터는 다 모래로 되어 있는데 요즘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되어 있죠. 그 에폭시, 아크릴, 우레탄 혼합재를 쓴 게 수지예요. 그리고 안료는 아까 32%를 차지한다고 했죠. 안료는 색상을 가진 분말이고 페인트에 색을 부여합니다. 근데 안료는 원료가 그 이산화 티타늄이에요. 이산화 티타늄 아니면은 이산화 티탄이라고도 불리고요. 용재는 BTX가 원재료예요. 아까 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다음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에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족이 아니고 비방향족이고 BTX는 냄새가 있어서 방향족이에요. 네. 그래서 BTX는 용제의 원료고요. 그래서 이제 수지가 페인트의 골격 및 기능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이고 그게 에폭시 아크릴 우레탄 혼합제라고 했고요. 안료는 이산화티타늄 그리고 용제는 BTX 원재료. 결국에 아까 전에 그 원유에서 출발했던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이잖아요. 부산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원유에서 뽑아낸 원료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다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유 가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화학 제품 가격이 다 오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WTI나 뭐 지금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나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살짝 조정받았지만 결국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지금 수준이 WTI가 70달러 수준이고요. 브렌트유가 75달러, 두바이유가 73달러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거는 타격이 없어요. 밑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두바이유 기준으로 하면은 13.50달러를 20년도 4월달에 팬데믹 때 찍고 85달러까지 8배가 올랐거든요. 네. 8배가 오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10달러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밑에서 8배 오르고 10달러 빠졌으니까 대세 상승에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 두바이유는 연말로 갈수록 지금 엄청 추워지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밸류체인상으로 다 오르게 되죠. 정유회사, 화학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회사에서 나온 이 페인트의 원료들 다 오르게 됩니다. 그걸 만약에 전가를 못 시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가를 못 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음식료죠. 음식료는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소맥 가격이 올라고 팜유 가격이 올랐다고 라면 회사가 올릴 수가 없어요. 라면 회사는 저번 연도에 올랐거든요. 저번 연도 올렸을 때 라면 회사가 오뚜기는 13년 만인가 올렸고요. 삼양식품이 8년 만인가 올렸어요. 5년 만인가 올렸어요. 예. 그럼 이제 5년 만에 13년 만에 올리던 거를 1년 만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많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진짜 봉지라면 가격이 1,000원 이상 인상되게 되면요. 추운 날에 소비자 잔태들 가서 그 앞에서 피켓 시위합니다. 저 도저히 올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런 B2B는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한테 안 주니까요, 이게. 소비자한테. 페인트 회사나 무슨 저기 뭐 도배지 회사나 이런 데가 소비자한테 직접 그 주질 않아. 그러니까 아, 페인트 가격이 인상됐는데 물론 요즘에는 페인트를 뭐 사서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DIY로 바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페인트 업체의 전방 산업은 어딘가요? 건설, 자동차, 조선이잖아요. 결국.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랑 협상을 하는 거지 소비자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페인트 가격이 지금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리고 봉지라면처럼 막 이마트에 가면 쫙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홈디포 같은 게 없으니까 이케아가 있지만 우리 페인트를 아직 바르는 문화는 우리 맥가이버 되기도 어렵잖아요. 그거 선전 보고 샀는데 욕하면서 던지잖아요. 남성분들. 근데 공대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거 왜 하냐고. 공대 나와도 현관을 못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페인트 가격을 그 협상만 잘하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회사랑 이거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조선 쪽에도 조선 회사의 배에는 중요한 페인트가 발라져야 되거든요.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조선 회사가 이제 조금 장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도크도 차고 옛날에 도크가 안 차서 저가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도크도 차고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그 수주가 나오니까 이제 도크도 차고 조금 괜찮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벌써 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페인트 회사들이 이제 저희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통보를 하는 거죠. 조선 회사도 좀 더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협력사들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 경기가 조금 이제 공급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을 뭐 완전 폭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제 건설 현장이 살아날 것 같다. 그거 올리는 거죠. 자동차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안 나오니까 뭐 협상을 못 하는데 자동차도 풀리게 되면 그렇게 협상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에 벌써 3번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라면 회사는 절대 이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음식료는 정말 최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노루페인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에 또 저번 달에 또 7%에서 10%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미 4월 달에서 4월하고 5월 때 두 번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철광회사가 초반에 잘 나가다가 지금 꼬꾸라졌는데 철광회사가 초반에 그 막 올렸잖아요. 현대제철이랑 포스코가. 그것도 뒤에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회사에서 용인을 해주니까 올린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누가 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포스코랑 현대중공업, 포스코랑 현대차. 이거는 거의 약간, 그렇죠? 물론 알고리즘 상으로는 철강회사가 을인데 이 어떤 그 위상이 있잖아요, 위상. 포스코라는 포항제철이라는 그룹과 네. 현대차라는 그룹이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막 시소 게임을 하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포스코 현대제철을 그때 받아줬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판가에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 노루페인트는 물론 노루페인트와 현대중공업, 현대차 이건 포스코의 위상과는 다른데 어쨌든 지금 노루페인트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페인트 업계 요구를. 그래서 이 페인트 원재료 수지랑 용재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약 20% 상승했고요. 알료 가격은 40% 이상 상승했고요. 페인트를 담는 통값도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으니까 알루미늄 통캔 가격이 올랐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못하면은 완전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3번을 올렸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가격 인상 무조건. 건자재는 가격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페인트 시멘트가 갑자기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노루 페인트가 거의 상한가를 가고 페인트도 지금 성신양에 거의 상한가고 맞죠? 하루하루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둘 다 공통점은 페인트든 시멘트든 가격 인상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가지고. 가격 인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오른 거고 라면은 가격 인상을 못하니까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멘트랑 이 지금 페인트는 B2B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시멘트 페인트도 만약에 정말 외국처럼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가고 시멘트 페인트가 라면처럼 종류가 막 50가지 깔려있고 거기서 사는 거다. 그러면은 올리면 바로 거기다가 항의, 댓글, SNS 다 들어가서 달겠죠. 지금 우리 어려운데 우리 지금 시멘트를 먹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이게 못 먹게 이게 비싸게 파는 거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이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페인트 업계가 가격 인상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일단 뭐 그런 상황들이 페인트 업계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루페인트도 ESG 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네, ESG 경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업체들이죠. 시멘트, 페인트, 철강. 이거는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페인트 업계가, 아니, 시멘트 업계가 처음에 우리는 그러면 시멘트 업계는 이제 석회석이랑 점토지를 원료로 해서 그거를 유연탄이라는 연료로 불태워가지고 소속로에서 1500도씨로 가열해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제품이. 근데 거기서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딱 봐도 석회석, 유연탄. 그냥 머릿속으로 일반인들이 생각만 해도 거기서 막 가스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갖다가 의성에 쓰레기산 치웠잖아요. 쓰레기를 갖다가 그걸 태워서 유연탄을 데쳐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또 누가 들고 환경단체가 들고 나요. 이러면 뭐라고 했냐면 아, 이 장난하냐고 지금. 시멘트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주택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보고 그러면은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로 만든 집에서 살으라는 얘기냐고. 그렇게 나오니까 또 그럼 ESG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료 업계는 시민단체가 소비자단체가 들고 일어서고 이 지금 시멘트나 이 철강업체는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서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럼 유연탄 가격이 그렇게 40%가 급등했는데 뭘로 하라는 거냐. 그리고 쓰레기를 그렇게 따지면은 청바지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막 그 헌옷으로 다시 만들잖아요. 그 막 EBS 보면은 헌옷을 다 녹여가지고 다시 직물을 짜가지고 청바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은 청바지는 쓰레기 청바지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자원 아예 재활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뭐하러 재활용, 페트병이나 이런 걸 분리수거를 뭐하러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거 다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페트병으로 다시 페트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 페트병을 들은 콜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다 따지면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ESG 경영을. 그래서 페인트 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노루홀딩스랑 노루페인트가 있는데 통합 등급 A를 받았는데 2021년에 지금 이 한국 기업 지배 9조 원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ESG 평가를 받은 기업이 950개 상장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까 페인트는 안료의 연료로 쓰이는 이 이산화티타늄 있죠. 이산화티타늄이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막 지금 나오는 건데, 그럼 이게 어쩔 수가 없이 페인트를 만드는 상황에서 굉장히 ESG 경영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법인 765개사에다가 95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765개만 지금 평가가 내려졌나 봐요. 근데 거기에 S, A+A, B+B, C, D까지 있는데 네. S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A는 A+ 다음 세 번째예요. 근데 A 등급을 받은 회사가 765개 중에 22%인 171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거기 노루 페인트가 들어갔다. 엄청난, B 등급 이하를 받은 게 58%예요. 그러니까 22%에 들어간 171개 들어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페인트 업계 자체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죠. 그거를 이기고 171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이죠. 노루 페인트가 A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ESG 경영에서도 이 한국 기업 지배원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ESG 경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노루 페인트인데요. 올해 컬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노루 페인트가 몇 년 전부터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잖아요. 네. 노루 페인트 있고 그다음 산업 페인트가 따라왔고, 맨 처음에 벤자민 무어라는 그 외국의 비싼 페인트 회사, 거기 가보면은 저기 뭐 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차려놓고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네를 홍보하고 거기에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블로그에서 막 모집을 해서 그 교육을 해요. DIY 교육을. 그리고 노루 페인트는 그거에서 더 나가서 2015년에 팬톤사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노루 팬톤 색채 연구소가 있어요. NPCI라고. 매년 네. 그래서 컬러를 선정해요. 마치 패션 회사처럼. 패션 회사가 매년 올해의 패션을 선정하고 올해의 패션 제일 유행할 색을 선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팬톤하고 노루 페인트가 매년 선정을 해요. 올해 선정된 색은 Very Peri예요. 내년이죠. 2020년. 제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 약간 연보라의 네. 바이올렛 그 블루베리 색상 있죠. 너무 예쁜 색상인 것 같아요. 이런 색상의 코트를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강하게 드는데 네. 보라색빛의 Very Peri, 불변을 상징하는 푸른색, 에너지를 의미하는 빨간색을 혼합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더욱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2B라고 페인트는 페인트 공만 쓴다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냄새난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DIY 그 많고 홈쇼핑에도 페인트 이제 도배 안 하고 페인트로 바르시는 분이 계세요. 전체, 집 전체를. 팬톤하고 노루 페인트가 협업을 해서 매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소비자에게, 그렇죠? 원래 소비자가 없었잖아요. 접점에 건설사, 자동차 회사, 그 철강 뭐 저런 게 있었지, 조선 회사가 있었지. 네. 소비자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그게 벌써 이제 그 6, 7년 됐습니다. 노루 페인트는. 그래서 노루 페인트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이게 과연 페인트 회사인가? 그 정도예요. 네. 패션 회사가 운영하는 마치 SNS 같아. 들어가 봐.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페인트 회사랑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트렌디한 뭐 방송국이나 패션 회사의 SNS인지 착각이 들 정도예요. 이름이 친친노루예요. 친해진다고 친친노루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노루 페인트는 이제 더 이상 페인트 옛날에 뭐 원리하던 그 페인트 회사가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방금 그런 거에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고객과의 마케팅은 어떤 상황으로 좀 펼쳐졌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죠. 63 요즘에 많이 가죠. 63마트에서 에릭 요한슨 이분이 직접 방안을 하셔가지고 거기 팬톤에 이 번호를 써놓은 게 아주 좋다. 왜냐면 이거 아까 거기도 나왔어요. 팬톤하고 그 올해 내년에 컬러를 선정했잖아요. 거기 보면 베리페리하고 밑에 17-3938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팬톤의 색깔 그 제품명이에요. 제품 코드. 근데 63 거기 아트전을 미술관을 가서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가봐도 거기에 쓰인 색상에 전부 다 팬톤 그 색상 페인트 그 색상 그 코드가 써 있어요. 네. 그럼 그 너무 많이 나오는, 요즘에는 다 사진전이니 미술에도 옛날에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 사진 거기서 찍으러 가서 SNS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거 많이 변한 거예요, 옛날과는. 복제한다고 못 찍겠는데 하도 SNS가 유행이니까 혼자 미술전에서 못 찍게 하면은 그 미술전 혼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찍어서 너무 마음에 딱 올렸어요. 그럼 그 팬톤 페인트의 제품 코드가 아예 그냥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요한슨 씨가 그거 보고 그게 너무 좋다. 미술 작품에다 그걸 해놓은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그리고 노루 페인트가 색상 연구하는 전문기관 아까 있는데 서울에 노루 서울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기서 위니아 딤체랑 또 색상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왜냐면 지금 비스포크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뭐죠? LG에서 나온 저기도 그렇고 삼성에서 나온 거 하고 LG 오브제죠, 오브제. 그거 보면은 요즘 신혼부부들은 전부 컬러감 있는 걸 선택해요. 옛날에 백색 가전이라고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네. 그게 컬러 가전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강판, 포스코 강판이 떴잖아요. 컬러 강판을 만드는. 그래서 위니아 딤체도 이제 후발주자로 그렇게 나간다. 비스포크랑 오브제가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제 백색 가전이 없어졌어요, 아예. 백색 가전이 없어지고 다 컬러 가전으로 나가는데 위니아 딤체는 노루 페인트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노루 페인트의 그 색감의 능력을 위니아 딤체에 입혀서 출시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위니아 딤체 김치냉장고도 하얀색 아니면은 좀 어르신분들 자주색을 대부분 썼어요, 집에 가보면. 근데 이제 화려한 컬러의 위니아 딤체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MZ 대상으로 한 인테리어 맞춤 가전이 목표다. 요걸 목표로 세운 거고. 그리고 일반 백색 가전과 차별화된 디자인. 그래서 위니아 딤체도 이제 비스포크나 오브제처럼 출시가 되니까 요게 또 우리가 소비자의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노루 페인트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하나 또 생겼죠. 네, 노루표 페인트가 이제 노루 페인트죠.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지금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